제15회 우수청소년 공사상 시상식 및 페더러웨이 한인의 후원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포들의 동포들과 지역사회를 통해 우리가 행복을 공유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저희가 페더웨이 한인회가 상록회를 비롯해가지고 통합한국학교 그리고 학부모협회 3대가 일을 하고 있는 한인회인데 아마 모든 한인회를 통틀어서 가장 롤모델이 되어야지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이의 법칙. 이 코이라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어항에서 기르면은 5cm에서 8cm까지밖에 안 자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기인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자라면은 15cm에서 25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강물에서 자라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랍니다. 같은 물고기라도 어항에서 기르면 피레미가 되고 강물에서 기르면 대어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꿈을 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코이 물고기처럼 어항 속에서 작은 물고기로 피라미가 되든지 아니면 강물에 나가서 대어가 되든지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큰 물고기로 성장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한인회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해나가야 될 일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큰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저희들이 그 여건을 지켜주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고 한인회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ertificated of Scholarship 한인 Award in honor of dedicated community service 김영민 해독 장학생 조끼도 입혀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Certificated of Scholarship 한인 Award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페더럴 웨이 유스 에콜로지 코프스 KCLS 내용은 같습니다. 먼저 우리 우수 청소년 봉사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인 워드를 받게 되는 지금 받을 겁니다. 받게 되는 지나 웰펫, 세미얼 행, 유나 신 세 명의 장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서 선발된 우리 세 명의 학생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 커뮤니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목록, 또 활동별 총 봉사 시간 및 봉사 활동 확인서, 또 추천서,
그리고 본인이 쓴 에세이 등을 심사를 합니다. 무슨 뿌듯한 감동으로 도전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훌륭한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또 가족을 뛰어넘어 공동체에서 자기 시간과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훌륭한 그 태도와 마음 자세는 우리가 늘 칭찬해주고 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고 노인도 꿈을 꾸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 씁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시면서 My story begins when I joined the King County Library Volunteer Program as a reading bud. Drawn by my passion for literature, I dove into the Reading Buddies program. Little did I know that it wasn't just about helping children learn to read, it was about building confidence and understanding in children. Take, for example, a girl named Joy. Joy, a bright young girl, struggled with reading, and although it was difficult, week after week, she slowly improved. After 지금부터 짧게 영어로 제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배운 점과 변화되는 점에 강조하겠습니다. Currently, I'm volunteering at Canopy, a tutoring place for kids whose families have immigrated or faced challenges with language, English proficiency or low income. This tutoring program would be the place besides school where they could get extra help with their learning. Canopy has a unique volunteer experience that opened my eyes to the incredible value of helping bridge educational gaps. Pedro Hanle 같은 경우에는 성내 지역에 있어서 아마 가장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단결하는 한인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항으로 보낼 것인지, 저 멀리 이 넓은 이 항구로 보낼 것인지, 먼 오션 바다로 보낼 것인지, 이거를 솔직히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은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많이 동료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처럼 정말 주위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한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꼭 우리 한인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또 이렇게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 많은 그 봉사하셨던 많은 분들, 굉장히 위대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봉사받기보다 매일 더 많이 더 나은 봉사를 하기로 결심한다면 부, 사회적 지위, 명예, 그리고 최고의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장학금이 함께 수여됩니다. 표창장 퍼드 비멀 하이스쿨 12학년 전 김. 위 학생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솔선
허드 비멀 하이스쿨 존 김 내용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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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모든 수상자들과 안녕하세요. 하나 둘 States proudly present the Community Service Award to Justin Wong Lee. The above award. To strengthen our nation and community.